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S타의 장우석 본부장 또 김동관 팀장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0월 그리고 9월 말부터 미국 시장이 다시 힘을 내니까 우리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더 활발해지신 것 같아요. 아, 10월에 그렇죠? 대한 예. 기대감도 기분, 굉장히 예, 커지고 기분 좋고요. 있고. 그다음에 또 이 대선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바이든이 될까 트럼프가 될까 이런 것도 한번 기대해보고 네. 특히 이제 제가 보기에는 굳이 얘기하자면 시장이 그렇게 빠질 만한 이유가 별로 안 보이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에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와 관련해서 바이든이 되면 좋을지 트럼프가 계속하면 좋을지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저희가 뭐 크게 특권이 없는데도 네. 불구하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간략하게 오늘 한번 딱 짚고 넘어가면서 그냥 네. 이와 관련한 내용들은 여기서 끝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증시에는 뭐가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증시에는 원래는 트럼프가 유지하는 게 좋다고 했었죠. 네네. 했었는데 지금은 약간 톤이 바뀌어서 바이든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일단은 두 분 누가 되든 간에 네. 시장에 크게 상관이 없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떤 업종이 어떤 종목들이 좋아지는지 네. 그것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근데 또 이렇게 정해봤어요. 저희가 바이든이 대선에서 승리를 하면 꼭 챙겨봐야 할 미국 주식.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가 지금 이 뭐라 그러죠? 그 출구조사 같은 걸 뭐라 그러죠? 어떤 여론조사? 지지, 여론조사 예, 그런 거 했을 때 예, 예. 이번에 토론회를 하고 나서 엄청 아, 네. 높아졌어요. 네, 좋아졌습니다. 너무 사실, 트럼프가 사실 본격적이었어요. 그 토론회를 보시면 뭐 아수라장이다, 네. 뭐 너무 침했다라는 게 내용이 많이 맞아요. 나오고 있는데 딱 그 말을 딱 두 글자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한국말로. 뭐라고요? 안습? 그게 정말 딱 표현이 맞는 것 그쵸. 같고요. 예, 워낙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네. 토론을 했는데 어쨌거나 그 이후에 보시게 되면 바이든이 53%의 지지율을 얻고 있고요. 네. 트럼프는 39%로 지금 쭉 보게 되면 가장 낮은 지지율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간다 그러면 트럼프는 이번에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특히 노인층, 여성층이 상당히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연설과 그 토론회를 예, 그렇죠. 보고 예. 저런 사람이? 이런 생각을 예, 했을 것 거죠. 같아요. 다시 얘기하지만 안습이었다는 네. 표현 때문에 빠져나간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그랬는데 이번에 코로나 확진이 되면서 다시 네. 한번 보수가 결대되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맞아요. 아직까지는 약간 모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갖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은 바이든이 상당히 앞서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게 네. 맞을 것 같습니다. 토론회하고 나서의 여론조사 결과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걸 봤는데 근데 그 이후에 코로나 확진이 되고 나서 그 3, 4일 동안의 분위기는 굉장히 달라졌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오히려 연민? 강한 대통령, 연민 이런 것 다 포함되면서 네. 굉장히 좋아졌죠. 제가 보기에는 좋아졌고 시장도 진짜. 환호하고 있고 네. 관련 제약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 그러니까요. 역시 대통령은 강한 모습이야 이런 것들도 해주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네. 개인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 확진이 되면서 주가가 빠지지 않았어요. 그걸 그쵸. 다 그대로 되돌려놓는 그런 맞아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근거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TV 토론에 나오는 어떤 그런 지지율이기 때문에 그쵸. 결정은 아무도 모른다. 좀 그 관련 내용이 다음 페이지 나오는데 네네. 보시는 것처럼 2010년에 보시게 되면 힐러리 클린턴이 세 번 연속 이기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결과는 처참했죠. 트럼프가 됐잖아요. 네. 그다음에 2004년도 역시 캐리가 일단 앞서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네. 역시 부시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별로 필요 없다는 말씀을 쭉 드리는 겁니다. 1992년도 페럿이 두 번 이겼는데 결국 클린턴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TV토론 아무도 앞서가봤자 결선하는 날, 결정하는 날 누가 되는지는 많이 달라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미로 보시고 너무 여기에 어떤 종목을 투자해서 이렇게 하시는 하지 말라고 좀 조언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바이든이 승리하면 관심 가져볼 주식을 가지고 오시고는 바이든 쪽에 요새 하도 이제 지지율이 높아지고 해가지고 맞습니다, 준비하신 맞습니다. 거죠? 예, 그런, 예, 그런 거고요. 네. 워낙 많이 물어보시고 네네. 그다음에 월가에서 얘기하는 종목들이 그래도 있을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네. 제가 몇 가지 갖고 왔는데요. 네. 하나씩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뭐죠? 일단은 기후에 대해 상당히 많이 얘기했습니다. 일단 보시게 되면 신재생에너지 네. 그다음에 브룩필드 리뉴어블 파트너스라는 회사에 네. 상당히 좀 투자하자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딱 그림 보시자면 홈페이지 그림 보시면 네. 뭔가 좀 그린그린하네요. 그린그린하죠. 일단 이렇게 녹색 에너지 투자하는 회사에 한번 가져보자고 관심을 가져보자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조금 전에 방송하기 전에 잠깐 오다 보니까 그 차트를 봤는데요.
며칠 동안에 한 5일 동안에 네. 급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요즘에 이런 그린 에너지 주들이 다 너무 좋아요. 그린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네. 그다음에 태양광 맞아요. 업체들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저는 한편에 좀 더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그러다 바이든이 안 되면 근데요 생각해 보면은 이 그린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대체 에너지 이런 거는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어쨌든 미래 산업 맞습니다. 중에 하나니까 네. 속도가 문제, 속도가 네. 문제인데 지금 속도는 한 1.5년치의 실적을 끌어온 것 같은 느낌. 예,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빨리 가는 그런 모습 때문에 네. 우려스러운 것이고요. 물론 말씀하신 게 맞죠. 이 흐름은 누구도 깰 수 없는 흐름인데 네. 너무 1년 동안 올라갈 한 번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 그게 단지 좀 안타까운 모습이고요. 그러네요.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기업 BEP를 좀 간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린 에너지 관련해서 브룩필드 리뉴어블 파트너스 BEP 확인해 봤고요. 그다음 종목은 아니 이거 마리화나는 마약 아닌가요? 마약성 진통제가 워낙 유명하니까 그쵸? 일단 그걸 하자고 하는 건데 네. 저는 잘 모릅니다. 이런 캐노피 그로스라든지 아니면 마리화나. 아니 그럼 우리 김 팀장님 네. 어떻게 잘 아세요? 마리화나. 왜냐면 이제 우리 네. 김 팀장님께서는 또 수많은 외국에서 네. 활동하시면서 네. 직접이 아니고 네. 간접적으로 네네. 이렇게 내용 보신 게 있으셔가지고 저 진짜 하는데 아니, 맹세코 네, 단 한 번도 마리화나에 예, 예. 손을 댄 적은 없습니다. 예, 맹세. 네. 예. 네, 맹세를 하고요. 먼저 이 사실 이 바이든 정부에서 네. 가장 정책으로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바마 케어를 계속해서 개선을 하겠다라는 건죠. 근데 이 오바마 전 대통령도 사실 이 그 당시에 보면은 이 마리화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본인도 사실 마리화나를 많이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었고. 네. 그거 한 이유가 의료 쪽이에요? 아니면은 실제 뭐 그 담배 피우는 그러니까 그렇게 엔터테인먼트 용도로도 했었었고 의료용으로도 자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식으로 항상 오바마 케어에서는 마리화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봤었고요. 이 사실 이 바이든이 이 지금 현재 마리화나에 대해서 완전히 합법화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 마리화나에 대해서 제대로 정말 이 엔터테인 쪽으로 괜찮은지 네. 의료용으로 괜찮은지에 대해서 이 정확한 증거가 더 있다고 하면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겠다라는 그 정도의 텐션이고요. 네. 사실 주별로 이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맞아요. 한다라는 그런 모습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캐노피가 지금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 마리화나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일부 지역은 합법 아닌가요? 이게 또 전체 다 합법이죠. 합법이고 제가 이제 캐나다에 갔었는데 네. 캐나다에 가면 아예 매장이 있더라고요. 마리화나 그렇죠. 매장이 있어요? 네, 매장이 있습니다. 네. 매장이 색깔이 네. 아예 독특하게 약간 밝은 하늘색 멀리서 보이는 그건 다 그런 매장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그 한국 분들한테 네. 주의해라 거긴 가지 마라라고 하면서 그쵸. 주의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널리 너무나 널리 쓰이다 보니까 이게 쓰면 안 되는 게 불법인가 할 정도까지 많이 쓰고 있죠. 사실 이제 거기서는 합법이라도 이제 우리나라 들어오면 불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 우리나라는 불법이죠. 예, 우리나라는 불법이니까. 근데 어쨌든 바이든 정권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캐노피라는 회사 CGC라는 회사를 함께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종목은 아니 테슬라는 뭐 보니까 테슬라나 뭐 아니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뭐 양쪽 다 누가 되든 네. 그렇죠 일단은 뭐 신재생 에너지 쪽에 큰 줄기로 보게 되면 당연히 좋아할 만한 기업인데 네. 테슬라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트럼프하고 더 친해요. 트럼프랑 예,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랑 더 친하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 예, 원래 친했죠. 절친이었죠. 아 그래요? 모르세요? 예, 절친이었습니다. 같이 골프도 절친 치고 중에 한 분이 일론 머스크 네. 그다음에 할리 데이비슨의 CEO 이 백인 상징하는 그 오토바이에 네네. 그분들과 절친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걸 떠나서 그런 거 모든 거 떠나서 바이든도 역시 이런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크다 보니까 수혜주로 올라온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저보다는 일단은 우리 김 팀장님께서 준비한 내용을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테슬라는? 테슬라 이번에도 3분기 또 네. 차량 판매 대수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거의 13,900대, 139,000대 정도를 네. 이렇게 차량 판매를 기록을 하면서 사실 이 독일 차량이 이번 분기에 모두 부정적인 그런 결과를 보였어요. 다 마이너스 판매율을 기록을 네. 했는데 오직 테슬라만 플러스를. 네, 플러스 판매율을 보일 만큼 그만큼 이 테슬라의 판매율이 계속해서 네.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였죠. 네.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의
앞으로의 성장력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뭐 사실 뭐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 전 세계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테슬라이기 때문에 네. 이 친환경 그리고 전기차 관련해서는 테슬라를 절대 빼놓을 수가 없는 주식이기 때문에 네. 그쵸. 관심을 두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친환경 쪽으로 해서 바이든의 다리를 이렇게 걸칠 수 있고 일단 절친이기 때문에 뭐 누가 되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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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지금 일론 머스크는 뭐 누가 되든 난 상관없다. 예. 약간 그럼, 이렇게 마이와이를 가지고 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날 주가가 사실 하락을 했어요. 근데 실적 내용도 물론 판매량은 다른 회사 대비해서 좋았지만 테슬라만 두고 봤을 때 기대감이 사실 시장에서는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팀장님은? 네, 사실 그 지금 테슬라에서 이번 연도에 50만 대 가량을 네. 판매를 하겠다고 이렇게 공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사실 지금 판매 대수로 했을 때는 약 17만 대에서 18만 대 이상을 더 판매를 네. 해야지만 그 목표를 달성을 하는데 만들 수 있나요? 판매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만들 부분, 수 있는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살짝 힘들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부분인 것이고요. 사실 모건 스탠리에서도 이런 그 자동차 판매량보다는 네. 그런 지금 틱톡과 그런 미국과의 그런 분쟁과 마찬가지로 네. 개인정보 등에 있어서 어떻게 중국에서 테슬라가 그렇게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미중 간의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앞으로 중국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라는 그런 아주 부정적인 얘기를 나타내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죠. 왜냐면 테슬라의 그 모든 그 태블릿 PC에 들어간 정보들이 테슬라 본사로 이게 다 데이터가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 안에 모든 정보를 다 가져가게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예전에는 뭐 중국에서 테슬라를 굉장히 많이 탐내했던 것도 있기 때문에 과연 또 중국에서 테슬라가 어떻게 자리매김하게 될 수 있을지는 과연 춤췄던 게 무용지물이 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요. 워크호스 그룹입니다. 이 기업은 어떤 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네, 워크호스로 하면 네. 지금 딱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이 벤이죠. 네. 근데 전기 벤입니다. 전기? 네, 이것도 그리고, 그럼 친환경? 네, 친환경 차량이죠. 그리고 네. 뚜껑이 열리면서 드론으로 배송을 해주는 그런 이 안에 드론이 있어서 네네. 물건을 이렇게 실어서 운반을 하는군요. 네, 그런 아주 꿈과 희망이 가득한 그런 네. 기업인데요. 사실 이 워크호스가 이번 연도 7월에 네. 니콜라와 더불어 로빈후드에서 가장 많이 매수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꿈과 희망이 가득한 종목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사실 지금 현재 니콜라의 PSR이 2만 5천 정도 되는데 네. 이 워크호스가 13,0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9년 매출로 봤을 때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억 정도 매출을 보였을 만큼 네. 그만큼 매출이 거의 없는데 네, 성장성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거죠. 사실 2019년도에 트럼프가 트위터에다가 네. 이 워크호스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하면서 대놓고요? 정말 좋은 기업이다라고 하면서 그날 200% 급등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2020년 6월 달부터 네. 이 지금 USPS죠. 미국의 우체국과 함께 지금 60억 달러 규모의 지금 전기차, 네, 전기차 밴을 지금 계약을 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솔솔 나오고 있어요. 아직 된 건 아니고 네. 할 수 있다. 9월 말에 사실 나온다고 했는데 네, 지금까지 안 나와서 사람들이 목을 메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네. 지금 이 6개월간 1,300% 가까운 그런 급등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정말 꿈과 희망이 가득한 그런 기업이고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 이 전기 밴을 생산하는 거의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주목할 점이고 사실 이 테슬라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두 개를 합치면 가장 이 떠오르는 그런 투자 운용사가 아크 인베스트인데 이 아크 인베스트에서도 지금 현재 약 2.9% 정도 네. 매수를 해가지고 네.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챙겨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드론으로 물건을 배송한다라는 거에 있어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그렇죠. 생각 굉장히 많이 들어서 좀 사실 자율주행도 못 믿고 이렇게 세상 못 믿는 편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제 바이든이 대놓고 극찬한 회사라고 하니까 여러분 WKHS 요 테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 관련해서는 이제 인프라 투자는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떤 기업을 좀 볼까요? 예, 일단 마틴 마리에타 머트리얼즈라는 기업인데요. 네. 이것도 보시게 되면 딱 그림에 나오죠. 보통 아스팔트를 까는 업체예요. 그렇죠. 예, 까는 업체인데 당연히 인프라가 되면 필요한 부분이겠죠.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냥
알고 있을 만한 기업인데 아마 이 기업을 많은 분들이 이 도로를 깐 도로에 차로 달리지만 누가까는 잘 모르거든요. 그쵸. 일단 이 기업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역시 이 수혜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간단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미국의 이런 건자재 관련된 회사를 잘 알 수가 없는데 요 김에 여러분 요런 기업도 함께 MLM이라는 회사니까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기업은요. 지금 이 회사는 원유 수송관 회사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여기까지 알아야 돼요. 예, 이제. 사실 이제 그 에너지 트랜스퍼라 회사인데 네. 이게 사실은 환경 해치는 회사예요. 이거를 깔면서 네. 상당히 많은 그 나무를 베어야 되고 아. 그다음에 그 앞으로 기름이 지나가니까 네. 얼마나 굉장히 망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실제 그 다코타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네. 미국 중부의 북부 쪽에 네. 거기에 깔려 있는데 지금 법원에서 그 철거하라는 지금 소송이 이어지고 있어요. 아, 환경 그쪽 환경이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아. 그러면 이게 왜 이게 수혜주냐고 하는데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이든 승리하면 더 이상 이런 운송 원유를 수송하는 이 회사는 인가가 안 날 것이다. 아 그래서 이 회사밖에 없다. 이런 회사가 남아 있는 요것만 아,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원인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약간 솔솔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 진짜 바이든 돼버리면 네. 이제는 이런 기업들 라이센스가 안 나오니까 이들 기업 몸값이 올라갈 것이다. 기존에 있었던 라이센스가 사라지지는 않나요? 예, 그것까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것만 유지하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약간 역설적인 그런 반응을 보여주는 회사인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게 네. 왜냐하면 사실 솔직한 얘기로 기름을 원래 싫어해요 이분이. 원유 자체를 그쵸.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싫어하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쭉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를 좋아하는 건데 네. 기본적으로 이거를 철거하지 말라는 법이 왜 없습니까? 저는 철거할 수 있을 그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너무 나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환경을 많이 해친다 그러면 이 기업도 아마 운명이 약간 좀 조만간 결정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조심하라고 좀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 뭐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지만 반대로 어떻게 보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양산업 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이든 후보가 만약에 대선에 당선이 된다면 어떠한 관련된 섹터 기업들이 좀 기대할 만한지 관련한 이야기 쭉 나눠봤고요. 오늘 뉴욕시장의 체크 포인트 이어서 보죠. 네,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그 바이든이 되면 안 되는 업종이 하나 있어요. 뭐, 죽어도 안 되는 업종이 하나 있는데 뭐죠? 총기 회사입니다. 총기. 총기 회사가 지금 주가 급락하고 있어요. 지금 총기 규제를 네. 더 강화하겠다고 네. 했나요? 스미스 웨슨이라든지 스톰 로거 같은 네. 총기 회사가 지금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이 돼버리면 아마 총기 규제 상당히 나올 겁니다. 아, 그럼 일단.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게 된다면 그 기업들이 완전 턴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떤 가능성을 두고 매매하는 건데 단기적이죠. 제가 보기에 저는 의외로 시장이 반응이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대로 다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신기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단타 치지 마시고 네. 좀 길게 보시라고 조언드리고 네. 사실 오늘은 리바이 스트라우스라는 기업을 말씀드릴 건데요. 네. 리바이스예요. 과거에. 우리가 아는 그 네, 리바이스죠? 리바이스인데 최근에 매출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가 최근에 조금씩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실적이 잘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네. 꼼꼼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리바이스가 요즘에 국내에서도 프로모션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요. 이게 판매가 그동안 사실 젊은층들이 굉장히 청바지하면 대표적인 브랜드로 리바이스를 많이 봤는데 이제는 너무 구도가 많이 엇갈리다 보니까 다시 어게인 리바이스로 네, 해서 어게인 리바이스의 플러스에서 어떤 거냐면 청바지가 사실은 아무 때나 입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약간의 레깅스 개념처럼 해갖고 아~ 코로나 시기에 무슨 뭐 멋을 부리냐면서 네, 계속 입는 편하게. 옷으로 해서 상당히 좀 많이 팔리고 있다니까요. 실적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US 스타의 오늘의 종목 발굴 확인해 볼 텐데요.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이죠? 이 기업은요. 네. 우리 김 PD가 잘 아는 기업인데 네. 예, 이거 간단하게 어떤 기업이에요? 네, 그냥 딱 말해서 뭐 텔레커뮤니케이션, 인터넷, 네. 메시지 등을 한 번에 통합해서 클라우드. 클라우드로 전송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네, 솔직히 얘기하면 트윌리오? 예, 트윌리오인데 앵커께서 잘 모르시잖아요. 네.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여러분들 모르시는데 투자할 수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발굴해야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발굴해야 되니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해 못하는 건데 실적이 좋아 보이는 걸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네네.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영문 오셔갖고 0606에 들어가시면 딱 보시면요. 함께. 보시면 지금 매출과 차트가 똑같이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기업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네. 저희가 이미 발굴했습니다. 네. US 스탁 오늘의 종목 발굴은 클라우드 관련된 플랫폼 기업인 생소하지만 알아둬야 될 기업 트윌리오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비주얼 고저 US 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김동관 팀장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